전시의 2부 바다에서 살아가다는 바로 그 제주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섬은 사는 모습을 결정짓는 조건이고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화산섬의 척박한 환경에도 바다가 있어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어느 유배인이 표현한 것처럼 눈먼 바람과 괴이한 피도 제주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말로 사람 식인 다 사라진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뜻한 검은 해류인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올라온 자리돔과 멸치 등은 바다밭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배를 대기조차 힘든 돌바다는 천연의 돌고물이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족바지와 자리눈 등을 챙겨 태우를 타고 앞바다로 나갔고 해녀들은 태엇과 망사리, 비창 등 단출한 도구만 챙겨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주섬의 혹독한 기상과 척박한 토양에도 제주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적응하였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갈옷을 입고 정동벌립, 대패랭이 등을 만들어 썼으며 통기성이 좋은 대나무로 만든 구덕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덕은 용도에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허벅을 메고 다니는 물구덕, 아기를 재우는 아기구덕 등 다양한 구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닿지 않는 바다에서 살아가야 했기에 제주섬은 수많은 신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주를 절 500, 당 500이라 하였고 누군가는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음력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영등절이라 하여 배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이름의 사람들, 혹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언제인가 본 듯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주바다를 건너고 제주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체 전시를 이끌어갑니다. 전시실 곳곳에는 직접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지식인들이 기록한 제주 사람들의 진짜 제주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12m 길이의 제주 숨길을 따라 제주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 한가운데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홍정표, 김수남, 김흥구 등 작가가 찍은 사진 속의 제주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낯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들은 제주에서 가장 보통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산리 자구내포구의 도대불이 서 있습니다. 제주바다가 시작되는 곳, 섬의 가장 끝에는 등대 이전에 도대불이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바람에 흔들리는 도대불을 등대 삼아 바다로 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았을 푸른 파도와 검은 바위의 제주바다가 이번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다른 의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